이상한데 다음 골로 가야지. 야,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씨. 어? 우리가 뭐 착한 척했어 애들이? 우리 애들이 뭐 착한 척했어? 어? 어디 가서 막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막 어? 위험한 말 다 빼고 했어? 어? 진짜 힙합하게 했잖아. 그게 씨발 멋있는 거야 우리 애들이. 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왜 좋은 거냐고 많은 사람들은 반론을 던질 수 있지. 왜? 그냥 얌전하게 하면 안 돼. 그냥 이거지. 많은 사람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지나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배로 시골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댁에 놀러 갈 때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처럼 얘기 안 하잖아. 할머니, 할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잖아.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그런 예의를 차리는 것 자체는 존중을 담아서 하는 건데 일종의 완전한 진심은 아니잖아. 친구랑 할 때 그 편하다는 게 사실 100% 나를 꺼낼 수 있으니까 편해지는 거고. 근데 이제 TV에 나가서 혹은 그냥 살 때 많은 연예인들은 많은 막 분들은 아 그냥 그 분들 그냥 비하하지 말자. 그냥 차라리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기 싫고 그냥 적어도 우리 애들은 그런 데 있어서 최대한 자기처럼 살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모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단 말이야. You know? 난 지금 누구 비하하려는 의도 1도 없었어요. 제발 이상한 기사 댓글 막 이런 거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니까 기쁘지. 그럼 이게 왜 선이냐고, 이게 왜 좋은 거냐고.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맨날 깡패 얘기하고 뭐 왕따 얘기하고 나쁜 사람들 얘기하는데, 야, 그 인터넷에서 악플 달면서 한 사람의 인생 조질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어? 옛날에 했던 말, 찍었던 영상, 어? 뭐 경찰서 다녀온 기록으로 사람들 인생 망치려고 하는데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모두가 용기를 내서 그냥 난 나다 이렇게 살면 그런 일이 적어질 거야. 그건 진짜로 적어질 거야. 엄청나게 적어질 거야. 다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잖아.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때 모두가 침묵할 때 세상이 거짓말이라는 이 밧줄에 쪼여져서 그때부터는 fake motherfucker들이 세상을 진심으로 잡아먹어. 잡아먹고 모두 리얼했던 사람들마저도 용감했던 사람들마저도 겁이 나서 아무 말 못하고 사는 세상이 돼. 지금처럼. 근데 이분들이 지금 내 동생들이 막 미친 듯이 솔직했냐고? 아니, 더 가야 돼. 더 푸시를 해야 돼. 더 앞으로 밀고 나가야 돼. 근데 이게 첫 걸음이 먹혔다는 거야. 드디어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예전으로 난 돌아갔으면 좋겠어. 옛날에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말하고 넌 그런가 보다 하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너무 무슨 말도 못하고 사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신병원들 거기에 주식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더 미쳐갈 거거든. 이거는 나중에 가면 더 심해질 거야. 진짜 심각해질 거야. 네. So. 아티스트들의 역할이 너무 커. 아티스트들이 나가가지고 좀 더 자기를 보여줘야 돼. 좀 더 내 주장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걸 보고 좋아하는 애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거든. 자꾸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알고 보면 모두도 아닌데 다수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다 보면은 아무도 사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진짜 맞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안 한다고. 다구리 맞을까 봐.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죽이는 거야. 우리 스스로 숨 막혀 죽는 거야. 나도 지금 무서워 죽겠다니까. 난 감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가끔.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
누구는 저 새끼 왜 이렇게 심각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야. 좀만 생각해줘. 나에 대한 편견 버리고. You know?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이기기 위해선 강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강해지는 건 여러 가지 의미. 여거.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여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 함께 가는 거. 계속 찾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는 사람들은 진짜로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을 바라지 마요. 누구한테. 나한테도 자신한테도. 다 까보면 다 병신. 다 매장당할 사람들. 전부 다 우리 한 명 한 명 다. 그냥 계속 응원해줘요. 그런 사람들. 뭔가 의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이 꼬여있는 줄들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완벽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병신인 거 알고도 용기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내 책도 아니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조던 피터슨의 인생 12가지 법칙 시간 나면 꼭 사서 읽어요. 빌려서 읽어요. 제발이란 말 그렇고 그 읽으면요 정말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일 거고 내 자신한테 좀 더 솔직해야 된다는 걸 느낄 거예요. 나는 그 책 읽고 내 인생이 또 한 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읽고 있지만 그 책 읽으면은 진짜 변할 거예요. 네. 조던 피터슨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어요. 웬만한 서점들에 다. 그냥 조던 피터슨 쳐봐요. 책 두 개밖에 안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가지 법칙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맨날 순서 까면 인생 12가지 법칙인지 12가지 인생 법칙인지 하여튼 오늘 웬일로 저 뭐냐 조던 피터슨 맞아 조던 마이클 조던 할 때 조던의 피터슨은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래요. 진짜 책이 싫으면은 뭐 음성으로 음성책 그 뭐라 하냐 하여튼 성우가 읽어주는 책 그런 것도 좋고 유튜브 강의 이런 것도 좋고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하는 게 배우는 스타일이라면 그런 것도 좋고 책에 너무 막 강박에 빠지지 마요. 사람이 배우는 방법은 너무 많잖아요. 오케이 아무튼간에 오늘 땡 나왔고 Indigo Music, Just Music, We The Plug, Jim TP 우즈비행 동생들도 다 멋있게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다 멋있게 응원하고요. 기분 좋은 밤입니다. 오케이 좋은 밤 빠빠이 안녕 땡 들어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